15일째라도 완전히 뇌 기능이 다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참가자들. 몸 안의 발암물질 농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검사 결과 벤젠의 수치는 모두 현저하게 떨어졌고 톨루엔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담배를 피우시게 되니까 이런 오염물질들, 발암성 물질들이 계속 체내에서 고농도로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본인이 호흡할 때 그런 배출되는 공기 속에는 발암물질의 농도가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의 종합검사. 그런데 혈중 일산화탄소의 수치 측정에서 유주재 씨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금연 전과 동일한 것이다. 두 차례 걸쳐서 한 네 대 정도 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회차 네 가지에서 한 다섯 가지 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어쩌다 그렇게 피셨어요? 우리 고객이 고객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때 담배를 그 당시에 두 가지 여섯 폈었어요. 네. 후회되세요? 핀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금연을 할 거면 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못 참았을까? 나머지 분들은 다 했는데 거기에 혹시 그 저 인내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학을 하고요. 김학도 씨를 포함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건강한 결과치를 얻었다. 0에서 1ppm은 비흡연자와 같은 농도다. 또 헤모글로빈 수치도 측정했는데 몸 안의 산소가 적을수록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다. 역시 유주재 씨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0.4에서 0.8 정도 감소, 체내 산소량이 대폭 증가했다. 동맥경화의 위험을 경고받았던 이준선 씨의 혈관 상태는 어떨까? 절대적으로 딱딱하다라는 기준에서 약간 딱딱하다라는 정도로 호전됐다.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다. 혈행이 개선되거나 그다음에 동맥경화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그다음에 발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건강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못된 친구들 있죠. 진짜로 그것 때문에 수십 수백 번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 지난 한 달간의 경험으로 새롭게 느낀 점이 많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쯤 타면 너 완전히 담배 끊었지라고 인식을 해버리니까 지금쯤 많이 도와줘야 될 타임이거든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또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좀 서운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딱 하는데 되게 서운하대요. 그래야지. 그래서 아니 이게 당연한 거래. 난 얼마 힘든 건데 그 얘기를 했었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흡연이라는 그런 악마 이런 걸 깨부셔 나가면은 아마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 네.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찾아오는 그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 즉 상대방의 기습 공격이죠. 그에 대비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이 향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연은 문제는 그 개인 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와 가족 이런 사람들 모두 같이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진짜 금연하면서 소중한 걸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얻은 느낌을 계속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성공적인 금연 도전. 하지만 아직 완전한 금연의 길은 멀다. 언제든 흡연의 유혹에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니코틴 중독은 한번 중독되면 이제 평생 가고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너무 자기를 시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런 술자리 안 가시는 게 좋고 가시더라도 비흡연자 옆에 앉으시는 게 좋고 너무 자신감 있게 뭐 한두 대 피고 난 다시 끊을 수 있어 하는 그 자신감은 다시 또 흡연자로 만든 이유가 되지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뭐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다든지 그런 흡연자들하고 자주 있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피게 하는 그런 어떤 뇌의 그런 어떤 힘이 작동이 되거든요. 자기를 너무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전투기 안에서의 흡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비행기 안에서의 금연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전투기 안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처칠입니다. 이 처칠은 씨가 광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애연가였는데도 불구하고 91살까지 장수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금연을 마다하는 흡연자들의 변명이 되곤 하죠.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서도 건강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5천여 가지의 질병이 등록돼 있는 국제질병분류표입니다. 이 중에서 담배와 관련이 없는 병은 오직 한여가 걸레질을 많이 해서 생기는 한여 무릎병뿐이다라는 의학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담배 해악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더구나 혼자만의 싸움일 경우 실패할 확률은 더 커지는데요. 금연에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주위 사람들이 도와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실수일 뿐이지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금연 약속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명예클리닉 유병철 교수의 간암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의 크기,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 여부, 간경변 유무, 간 기능 정도,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법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법이 좋은지 효과적인 간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간암진료팀은 한자리에 모인다. 최선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다. 비나의 튜머도 아니고. 심을 수가 있죠. 튜머 안에 또 튜머 있어 보이거든요. 그 한 환자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최선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간암에 관련된 여러 과의 그 의사들이 다 모여서 그 한 환자의 케이스를 놓고 이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 협진 체제를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각 전문 분야별로 의견을 서로 종합해서 각 개인의 가장 적합한 치료를 말하자면 뭐 맞춤하는 식으로 그런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간암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암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 또 병기, 또 간경변증이 원래 있느냐 없느냐, 또 간경변증이 어느 정도 심한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국소요법이라고 해서 그 암이 있는 부위만 알코올이나 고주파로 괴사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혈관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암 세포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그런 혈관 치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암은 크지 않은데 간 경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간 이식을 해서 간 경변하고 암을 같이 치료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간암의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간 절제술입니다. 근데 간 절제술을 시행하려면 간암이 너무 크지 않고 여러 군데 퍼지지 않고 비교적 한 군데 초기에 발견되어야 되고요. 또한 간 경변이 너무 심해서 그 간을 절제했을 때 남은 간 기능이 생명 유지에 충분치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암이 발견 당시에 절제술이 가능한 환자는 뭐 1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환자분한테 우리가 수술을